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표나 이탈표가 나온 반란표가 나온 것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지적하네요. 이탈표 20%가 나온 것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민주당 내부의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의식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그만큼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이탈표가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고 사실 그 물 밑에 있는 얼음덩이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진행자가 이탈표가 20%나 되는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의 우려와 걱정을 하는 목소리나 생각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흐름이 있었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까지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을 폐기하기로 공약까지 내걸고 대선 때도 국민 앞에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뒤엎고 다른 얘기를 하는 그런 소위 내로남불의 행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는 당 지도부의 강경기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분명하게 선을 그었지만 그게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민주당 내에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은 이게 뭐 이재명 불체포 이름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을 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기권표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무효표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그게 민심의 현주소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찬성표를 던진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죠. 여기 더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숫자가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상민 의원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335 교감이 이루어진 것을 그것은 맞을 것입니다. 기권 무효포 역시 사실상 이재명 대표 체포에 찬성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고 사실 그 물 밑에 있는 얼음 덩어리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상민 의원이 하는 거죠. 예. 참 기가 찬 거죠. 예. 이재명 당대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뭐 긍정의 의미에서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고 부정의 의미에서 예. 대한민국을 그냥 쥐었다 폈다 하는 거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끌어내리지 않는 한 내보내기가 힘들겠죠. 본인 스스로가 뭐 일체 뭐죠. 내려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죄가 여러분들 지금 핵심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이재명 건에 지금 이번에 이런 반란표 등장 같은 걸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유무지 않습니까? 죄도 뭐 위례 신도시나 대장동 개발이나 백현동 개발이나 변호사비 대납이나 성남 FC나 대북 송금이나 줄줄이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든 간에 뭐 척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고 어떻게 권력을 훔쳤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통령 선거 무슨 짓을 했나. 도둑놈들 4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건, 2020년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건,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7건, 2022년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저는 계속해서 시리즈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의 선거 사기 문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을 펴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선거 사기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검찰,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께서 손수 우편을 통해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선거를 구하기 위한 집필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과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